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풍물시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울 풍물시장 SNS 서포터즈로서 서울 풍물시장의 매력에 대해서 매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풍물시장의 소개 첫 번째라서 간단하게 서울 풍물시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풍물시장은 황학동 도깨비시장이라고도 불렸는데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 엄청나게 많던 사람들이 시장이 어두워지면 갑자기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건이 마치 도깨비 물건처럼 낡고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만큼 중고 물건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청계천에서 황학동 벼룩시장으로 불릴 때부터 이곳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신설동에서 서울풍물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풍물시장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계셔도 한 번만 가보신 분들은 없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곳인데요. 저도 이곳 서울풍물시장을 정말 많이 도왔었습니다. 그만큼 볼거리가 정말 많은 곳인데 오늘은 풍물시장의 매력 중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의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류 중에서도 서울풍물시장만의 매력 구제옷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풍물시장은 색깔별로 구역을 구분해서 보기가 편한데요. 구제 의류는 주황색동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약간 보물찾기 같은 느낌으로 내 입맛에 맞는 옷을 찾으시면 되는데 옷뿐만이 아니라 가방 종류나 신발 그리고 모자 같은 종류도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한 벌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몇 벌이나 더 살 수 있는 것이 이곳 서울풍물시장만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구제 의류는 주황동에 집중적으로 있긴 하지만 2층 파랑동도 의류를 판매하는 곳이라서 같이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풍물시장의 매력 중에서 구제옷의 매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서울풍물시장의 다른 매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